그다음에 두 번째 부부. 네네. 아, 네. 그거는 진짜 예, 그 놀라운 경험이에요. 촬영장에서 촬영했는데 집에 가면 또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이게 그래서 좋아서요. 네. 그리고 촬영장에서 못했던 얘기 집에 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네. 엄청 힘이 되고 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 이렇게 찍는 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를 때 그냥 그 얘기를 또 이제 물어보면 또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24시간 일하는 느낌? 행복. 너무 좋게. 너무 좋게. 황혜인 씨 답변도 들어보고 싶거든요. 其实我更大的感受是因为这是第二次合作，除了优米之外，我也是第二次跟导演合作。我觉得最大的差别应该是更熟了。第二次合作，而你要说到，就我们俩都属于是三句不离本行的人，反正经常。 一聊都是聊一些电影啊、角色啊、人物啊，其实都会。他也是一个工作狂，而且他的工作非常的细致。我也挺矫情，天哪，这太难翻译了，对不住。所以我们俩就是工作能工作到一起去，那个还挺幸运的。对，如果说换一个人，我估计。 우선 그 유미 씨처럼 저도 감독님하고 이제 두 번째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.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작보다 더 익숙해졌다는 것이겠죠.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저나 감독님이나 둘 다 대화를 할 때마다 일 얘기밖에 안 하는 좀 스타일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항상 대화를 할 때 영화 이야기, 뭐 캐릭터 이야기, 인물 이야기 주로 하는 편인데요. 감독님도 워커홀릭이시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도 그런 편입니다. 저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좀 엄청나게 꼼꼼한 사람이라 같이 일할 수, 저희가 같이 작업할 수 있었던 게 잘 맞아서 큰 행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른 사람이 저랑 같이 작업했으면 그 사람 꽤나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네, 맞아요. 되게 힘들 수 있어요, 어떤 분들은. 근데 이제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, 네. 뭐 예를 들어 고고학자다, 그럼 집에 저희 고고학 책이 영화책보다 더 많아요, 저희 집에. 그래서 이 고고학책 놓고, 그걸 다 읽던 읽지 않던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고, 그 다음에 저희 영화에 나오는 아이와 실제 엄마 역할을 이렇게, 보통 이제 누군가의 연인으로 영화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잘하고 익숙하신 분인데 네. 누군가의 딸과 소통에 대한 영화다 보니까 그 아이가 거의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. 둘이 네. 계속 같이 지내면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아이와 또 할머니 역할을 맡은 파워 선생님과의 또 이를 위해서 그분들이 찍을 때 거의 현장에 와 있었어요. 본인이 찍을 때는 며칠 안 되는데 그분들이 찍을 때 거의 현장에 와서 그분들과 계속 소통을 해줘서 촬영장에 거의 같이 있었죠.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도 보고 촬영장에서도 보고 그때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돼서 너무 네 감사했죠. 네. 두 분의 힘이 또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될지 또 기다리면서 다음 기자님 또 질문.